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이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이천시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문. 지난해 이천시는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신설을 통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AI, 드론,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천시 역사상 최초로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연계를 통해 첨단 반도체 업종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SK하이닉스 이천교육지원청 한국세력기술원과 함께 이천 제1고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반도체 인재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미래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 사업에 이천 제1고가 선정되는 데 일조하였으며 4세대 용학기술연구원 및 반도체 공약기업 등을 연계해 미래 반도체 산업의 지역 인재 육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경기도에는 경기 북과학고 1개 분으로 타 시도 대비 과학고 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마저 북부권인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소외 권역인 경기 동부권에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다양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과학부 유치를 위한 재정적인 여건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탁월하며 이천시만의 차별한 과학과 우수한 실험실, 대규모 기숙사를 설립하여 미래 과학기술 인재를 꾸준히 양성할 수 있는 자립형 경제도시로서 과학부 유치에 최적의 도시이다. 특히 이천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광성 개통으로 역세권 주변 개발을 통한 수도권 동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한강 수계 수질 보존을 위해 자연 보존 권역과 특별 대책 지역에 해당하여 수십 년간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해 공장 설립 시 6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교육 면에 있어서도 수도권 정비 기획법상 4년제 대학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교육 인프라 부족 및 교육 편차가 심해지는 등 교육 발전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단순히 교육 시설 확충을 넘어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천시 기업들과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우수 인재 유입 등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이천시가 첨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도시로서 발전하게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23만 2천 시민의 염원을 담아 수도권 정비 기획법상 중첩 규제로 인한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천시가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경기 동부 지역 과학교육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미래 과학 인재 육성 기관인 이천과학고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천시 의회는 경기 동부 지역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이천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이천시 의회는 이천과학고 설립을 통해 수준 높은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과학 인재 육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 이천시의 과학고를 지정하라. 2024년 8월 19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